에어로빅 옷을 입고 노래하는 유쾌한 남자에서 플라멩코 춤을 추는 섹시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라틴 트롯 열풍으로 춤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신인선 씨. 그리고 주방은 나의 영토라고 부르짖던 주부 대통령이 더 강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그 강한 팔뚝으로 으스러지게 안아줄 것 같은 남자. 가수 신명근 씨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들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 넘쳐. 에너지 넘쳐. 아우, 두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아주 꽉 찹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명근님 왼쪽부터. 장경에서. 아,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국자자 주부 대통령 신명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자자. 아우, 국자자. 네. 너무 좋다. 네, 자, 신인선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씨 둘째 인선입니다. 신선의 신선의 신선에서 플라멩코로 돌아온 정열의 남자 인선이에요.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신씨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안면이 좀 있으신가요? 뭐 안면, 혈통? 아, 많죠. 아, 그래요? 네. 라디오에서는 처음 뵙는데 네. 타 프로그램에서 뭐 생방송 프로그램이나 맞아.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행사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경우는 마주보고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제가 가면 뭐 보통 MC로 계시거나 네, 뭐 잠깐 이렇게 만났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건 영광입니다. 아, 실제로 서로 이렇게 보니까, 마주보시고 네. 눈이 큰데요 형이? 두 분 다 엄청 커요. 아, 저도 커요? 네. 제 눈보다도 두 분 눈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아, 눈은 아이라인 때문에 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저 이거 지우면 순둥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 깊어요. 좀 작고 그러거든요. 두 분이 눈이 엄청 크시네. 근데 형이 부리부리합니다. 눈알주 아니에요? 눈알주. 와, 눈 진짜 크시다. 진짜 아, 멋있어요. 두 분 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훈난 특집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이 근데 안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미리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트로트 가수와 함께 뮤지컬 배우 경력도 맞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되게 이상하게 요상하게 제가 뮤지컬 벌써 20살 때 시작해서 15년 차거든요. 네. 오. 그런데 명근이 형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 제가 네. 대학로에서 조그만한 공연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선 씨랑은 같이 본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아, 네. 겸손하게 표현하시네. 네. 아니 진짜로 자자합니다. 소문이 근데 두 분 다. 무슨 자자예요. 무슨 자자다는 걸 알아요? 아세요? 뭐가 자요? 대단한 배우시다라는 게. 아, 누가 그런 소문을 냈죠? 제가 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냈어요.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친분이 생기시기를 바래요. 짙은 네. 얘기들 할 거거든요 오늘. 아, 깊은 얘기, 정말로? 짙은 얘기. 예. 자, 신인선 씨는 미스터 트롯 출신이고, 네. 자, 신명근 씨는 불타는 트롯맨 출신이잖아요. 네. 이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방송사도 다르고 뭔가. 시간이 좀 지나서 하는 얘기겠지만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 신경 좀 쓰이나요? 뭐 연대감이라는 게 또 좀 있고 이렇잖아요. 이 친구들은 같은 그거야. 그래서 좀 같이 좀 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네네. 사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사실. 근데 할 당시 때는 신경을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시청률에 엄청 예민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이렇게 방영이 될 때는 우리 방송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이죠. 네. 그게 맞는 마음입니다. 그 0. 몇 프로가 뭐라고 조금 올랐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주인의식이 있으시네. 네. 뭐 다 동료들이 100명으로 시작하잖아요. 다 우리 팀이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마음이 안으로 굳더라고 계속.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그런가 봐요. 정말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별 생각이 없는데. 뭐든지 일 잘하실 분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디에 뭐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장이 된 것처럼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신인선 씨는? 근데 오히려 형님이랑 저랑 그 제가 나왔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맞네. 저는 거의 경연 프로그램 1세대 느낌이라 저 때는 불타면 트롯맨이 없었어서 그렇죠. 제 것만 신경 썼거든요. 그땐 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리고 저희가 방영되기 전까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미스터 트롯 원인데 그때 시청률이 37%까지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게 뭐야? 이거 뭐 전원일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불타는 트롯맨이 좀 나오면서 그때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보다 높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는 형님이랑 저랑 똑같아요. 지금 그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을 들면서 다 같이 잘 되는 게 맞아.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또 비슷한 걸 좀 찾아봤는데
지금요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상이 범상치 않으세요. 퍼포먼스 장인이십니다 두 분. 경연 때 신인선 씨는 에어로빅 옷을 입고 사랑의 재개발을 불렀고요. 신명근 씨는 나의 영토 노래 부르셨는데 네. 망토 안에 지금 이 망토거든요. 네. 주방 도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나오셨었잖아요. 지금도 달려 있습니까? 예, 지금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조금 더 많이 달렸습니다. 아, 거기 네. 더 달 수가 있어요? 나 저 형 많이 단 거 봤거든요. 진짜요? 아, 옛날에 그 뭐 스페인 가면은 막 가짜 파는 아저씨들 있잖아. 그런 버부상처럼 막 달고 다니는 더 많이 달았다고? 아니 제가 더 많이 달고 네. 방송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작진분들이 너무 많다. 아. 그만 달아라. 그래가지고 좀 떼고 이제 방송에 나갔었고. 그렇군요. 그 뒤로는 이제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제가 달고 싶은 대로 그럼 달아가지고. 근데 그 직접 다신다면서요? 직접 달았죠. 그 집에 있는 물건으로 다신대요. 그렇죠. 네. 찬홍아 막 이런 아저씨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500원. 근데 안에 지금 네. 그 뭡니까 그거 고무장갑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라로 지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경은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저 1년 넘게 달 줄 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대단해요. 아니 진짜 적극적으로 스스로 아 이걸 달아야겠다 해서 뜯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뜸을 떠서 집에 있는 것 중에 뭐 달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달아야겠다. 와. 그래가지고 뭐 이제 노래는 세탁도 나오는데 세탁기를 달 수는 없으니까 뭐 빨래판도 달아봤다가 뭐 좀 무거워가지고 떼고 뭐 그랬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의 처음 시작은 본인이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망토만 생각했었어요. 아. 망토만 했는데 망토 입고 뭔가 펄럭이면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망토하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 주섬주섬 이제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주방에서 제가 국자를 이제 들었어요. 플라스틱 쪽 아니면 스뎅? 그냥 스뎅으로 돼서 그걸 갖다가 국자 스뎅이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들고 제작진분들에게 가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없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주섬주섬 달다가 좋다. 지금 이렇게 이 꼴이 났습니다. 야 이상희님께서 지금 이 대화만 듣고요. 네. 그냥 들으시다가 네. 보라를 키셨대요. 고릴라 앱을 접속하셔가지고 저 지금 국자와 지금 네. 이걸 보시기 위해서 아니 지금 이참에 지금 요때 말 나온 김에 나의 네. 영토 라이브로 좀 네. 청해 들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요게요. 네. 그리고 나의 영토 노래가 앞부분에 뭐 이렇게 쉬는 게 없어요. 맞죠. 그래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드리고 네. 이제 가야 돼. 펄럭이시는데요. 아 저 뭐 나오나요? 이게 보이는 거? 드라큘라 같아요. 드라큘라 그 망토골 치신 것처럼 야 대단합니다. 우리 천상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멋있어요. 지금요 보라로 저는요 아우 대단합니다. 이런 네. 보라 처음 봤어요. 자 그럼 나의 영토 신명근 씨의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잘 생각해봐 내가 힘이 센지 아니면 네가 더 힘이 센지 힘이 센 남편은 전골냄비를 들 테니 장인은 리모컨 들고 TV나 보면 돼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음식도 내가 다 할게 어디 여자가 함부로 세탁기를 돌리려고 해 이것은 나의 도구야 다 할게 사실 나도 알아 넌 내게 과분한 사람인걸 그런 너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게
값비싼 명품백 다 이해는 못해줘도 뜨거운 이 마음 당신만을 사랑할게 어디 여자가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이야 힘들면 그냥 사 먹자 명절날 음식 같이 해 당신은 내 사랑이야 당신은 내 사랑이야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해. 아우 와. 주섬주섬 주섬주섬 지금 국자 드시고 아이고 와 영혼을 불태우셨어요. 아주 그냥 이거 항상 와. 얘기하는 거지만 이러다가 주방에 여자들이 진짜 한 99%는 못 들어가요. 아, 이제 어 신명근 씨랑은 어우 야 이거 3851님은 첫 소절부터 무슨 일인가요? 신명근 가수님 노래예요. 정신이 번쩍 나고요. 없던 기운도 네. 솟아나네요. 비주얼 1등, 퍼포먼스 1등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야, 정신이 번쩍 저도요. 약간 멍했거든요. 오늘 날씨도 그렇고 저혈압이라 네. 머리도 무겁고 그랬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야, 최혜라 님. 저 고무장갑이 좀 필요한데 좀 보내주세요. 아, 바로 보내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끼던 거?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쇼가 준비되어 있어요. 정근자님 뮤지컬 보는 것 같아요. 주신홍님 와 웅장한 음성 노래 멋져요. 김숙이님 아. 황금 국자 삐까뻔쩍한데요. 곡을 보셨네 또. 맞아요. 아. 이은영님 소개해주세요. 아 보라로 보니 너무 잼나요. 잘생긴 분이 왜 이러시는 거죠? 라고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어, 그러게요. 네. 아, 원래 성격이 이러신 저도, 것 같아요. 네. 아, 전 좀 그렇진 않은데. 아, 그래요? 그렇죠. 저도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네. 배우들은 언제든지 네. 준비돼 있습니다. 네. 형님, 보여, 역시 선배님이시니까 보여주시네요. 아, 네. 육민이님께서 수세미를 교체할 때 됐는데 구입 가능한가요? 어, 아, 안에 있나요, 수세미? 네, 안에 있습니다. 그거 수세미도 있어요. 예, 예. 금으로 반짝반짝. 아, 그것도 있고. 금수세. 뭐, 고르세요.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나 좋은 쇼를 봤어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나 멋지게 잘 불러주셔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로 요리를 잘하는 편이세요? 요리를 아, 사실 잘 못하는데 네. 이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로 조금 늘었어요.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요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좀 요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자취하시면서? 아, 그러진 않고 집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아, 가족들에게 네, 조금 요리도 해주고 멋있네요. 네, 간단한 요리 뭐 김치볶음밥 정도 아. 네, 그 정도는 해주고 있어요. 김치볶음밥 어려워요. 요리 정말 요리 어려워요. 예. 맞아요. 네, 아, 너무 어렵습니다. 흡사 이렇게 입고 요리하면 사랑받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 망토 입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기름 다 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대 복장인데. 네. 기름 다 튀고 막 빨래도 자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되게 제가 이걸 다 떼가지고 네. 빨래하고 뭐 제가 스스로 빨래 이제 할 때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 다음에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다음에 직접 요리를 하면서 노래를 해보시죠. 요리하니까 낙지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이게 살아있는 낙지 같은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올드보이처럼 이렇게 아, 그런 거 해주세요. 신인선 씨, 예? 알겠습니다. 왜 안 돼요? 산낙지요? 예, 예 산낙지요. 예. 아 근데 신인선 씨는 예전에 혼자 사는 집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웬만한 주부 못지않게 또 살림을 잘하셨다고요? 아 예, 그때 자취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사를 또 갔거든요. 좀 더 큰 집으로. 아 혼자서 살아요? 오. 네. 근데 2층 2층 3층 누나 매형, 아~ 4층 엄마 아빠, 1층 제가 사는데 따로따로 이제 세대가 따로따로거든요. 어, 한 건물인가요? 예, 한 건물인데 한 세 달에 한 번밖에 못 봅니다. 어, 진짜 왜? 진짜 바쁘니까. 그렇군요. 예, 조카 봐줄 때 빼고는 못 보는데. 자가 건물. 예, 자가 건물. 자가 건물. 뭐라 그래요? 자건물. 개인 주택. 어, 개인 주택. 예, 자가 건물 정말. 정말 예. 어, 근데 좋다.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혼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버릇을 하다 보니까 뭐 세탁이나 뭐 빨래 이런 기본적으로 하고 뭐 꿀팁 같은 게 많이 생기죠. 그렇죠. 형님 뭐 망토에 많은 물건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저런 게 다른 용도로 쓸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뭐 베이킹 소다로 찌든 때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쵸. 혹시 우리 가수들 의상 같은 거 잘못 빨아가지고. 네. 건조 잘못해서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예. 한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 섬유유연제 넣고 예. 차가운 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안 말리고 그냥 널어놓으세요. 아 그냥 물 젖은 채로? 네, 섬유유연제를 한번 이렇게 폭삭폭삭 헹굼을 한 다음에 아~ 손으로 예. 절대 세탁기 손으로 한 다음에 안 말리고 밖에다 널어놓아보세요.
어, 너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그러면 좀 커지나요? 아, 또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쫙 네. 있는 대로 그대로 줄어준 그 원본 그대로. 이거 꿀팁. 왜냐면 우리 막 비싼 의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빨면 오야 이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제 에어로빅복도 그랬거든요. 네, 에어로빅복 맞네. 어, 그거 잘못 빨았다가 아동복 돼가지고 한 행사 때 막 지퍼 쫙 열리고 이럴 때 있었어요.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또 줄여가지고 다들.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에어로빅 그런 거 입었을 때 어때요? 조금 근데 궁금한 게. 아 그거요? 어때요? 본인이 이거 이 망토도 본인 아이디어로 입으셨고 이거 에어로빅도 직접 아이디어를 그렇죠, 내셨어요? 예. 예전에 무한도전에 그 선배님들이 입고 나온 그 에어로빅 뭐 그대로거든요. 아~ 네, 제가 그 무한도전 느낌을 너무 내고 싶어가지고 예. 그걸 입고 나왔는데 작가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처음에. 아, 뭐, 본인 아이디어로 했구나. 아, 예, 너무 약간 좀 야한 거 아니냐? 좀 너가 괜찮냐 멘탈에. 어. 팬티 그 위에다 또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지를. 웃음거리로 보일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근데 형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영토 부르실 때 나는 진지하고 노래를 제대로 부르면. 이게 웃음거리가 아니라 재미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또 네. 색다른 또 이 쇼가 되니까 그렇죠.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고 진지하게 임했었죠. 맞아요. 그렇죠. 나는 사실 그때 방송할 때 되게 오래됐지만 신인선 씨 무대만 기다렸어요, 진짜. 어, 진짜. 좋잖아요. 진짜 너무 기다렸어. 어, 조회수가, 너무 좋아. 기다렸다. 그 조회수가 진짜 엄청난 조회수를 찍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많은 할당량을 했습니다. 제가. 어, 진짜 너무 그 많이 봤어요. 제가. 매력을 느끼신 거죠. 네. 남자분이 지금 신인선님 가족끼리 원래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신신이. 네. 우리 집안 딱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에어로빅도 운동 진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은 근데 에어로빅을 하려면 왁싱을 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올 왁싱을 해야 됩니다. 어... 근데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 끊었어요. 여기까지 여쭤볼게요. 네. 왁싱. 왁싱을 하고 있는 걸 상상했어요. 잠깐. 4년 동안 했는데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아니 진짜 인간관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신인선 씨. 네. 얼마 전에 발표한 신곡 플라멘코. 이 노래 댄스 챌린지에 많은 선후배 동료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고요. 아 너무 감사하죠. 뭐 저희 미스터 트롯에 같이 나왔었던 뭐 김희재 군이랑도 했었고 지금 저희 소속사 같이 하고 있는 김용필 형님, 네. 박군 형님 그리고 슈퍼주니어 출신이었던 성리 형님. 그 오늘도 그 윤시현 누나가 해줄 거라고 믿고. 어, 그럼요. 아예 저는 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예 예, 뭐든지 뭐 팔뚝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아, 됐어요. 아, 그래. 네, 네. 다 할 수 다 있어요. 춤만 춰줘요. 알겠습니다. 20초만 시간 내주시면 어, 됩니다. 좋습니다. 많이 아, 감사하죠. 네. 이 플라멘코 이 신곡의 작사에 참여하셨다고도 들었어요. 어, 맞습니다. 네, 작사로는 처음인데 제 아버지가 또 이제 소설 쓰시는 그 작가님이시거든요. 아. 근데 왜 너는 나의 피를 그렇게 물려받아 놓고 그 재능을 안 쓰고 있냐 해서 이번에 제 신곡을 한번 얹혀봤습니다. 어,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진짜 어. 가사 그러면 얼마나 썼어요? 계속 수정을 받나요? 아니면 한 네 번 수정 봐서 사실 오. 지금 라이브 부를 때 네. 옛날 가사가 나올까봐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좀 손바닥에다가 예. 급히 써보시는 거 어때요, 조금? 아 근데 뭐 괜찮아요. 뭐 라이브니까요. 제가 부르는 게 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막 춤을 좋아하는 흥도 있고 막 가사를 이렇게 또 쓰시는 감성도 있고 어느 쪽이에요? 약간 감성남, 흥남? 아, 흥남? 흥남이에요. 흥남이죠. 알겠습니다. 네, 감성 있는 흥남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 흥을 담아서 신인선의 플라멘코 라이브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리를 가지시고. 자, 천상의 여러분. 역시나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운동하고 계시는데요. 자, 플라멘코 그렇다면 박수로 청해듣겠습니다. 우! 플라멩코 할 때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고 맹고 가자. 플라멩코 플라멩코 발타는 내 뭐라고요? 아 글로 가라고요? 아 나 여기 하면 돼. 플라멩코 플라멩코 내 손을 잡아요. 가서 플라멩코 플라멩코 이 밤이 새도록 사랑의 춤을 춰요. 불타는 그대의 숨결 촉촉한 그대의 입술 날 향한 그대의 눈빛이 사랑을 꿈꾸게 해요. 입가에 흐르는 미소
정열에 취해버린 향기 오늘 밤 모든 걸 잊고서 사랑의 춤을 춰봐요 플라멩고 멩고 멩고 춤을 춰봐요 멩고 멩고 날 안아주세요 멩고 멩고 나의 사랑아 그대는 영원한 맹고 맹고 전태 맹고 만상 맹고 플라멩고 플라멩고 날 안아주세요 플라멩고 플라멩고 내 손을 잡아요 플라멩고 플라멩고 이 밤이 새도록 사랑의 춤을 춰요 불타는 그대의 숨결 촉촉한 그대의 입술 날 향한 그대의 눈빛이 사랑을 꿈꾸게 해요 입가에 흐르는 미소 정열에 취해버린 향기 오늘 밤 모든 걸 잊고서 사랑의 춤을 춰봐요 다 같이 맹고 준비하세요 가자 맹고 맹고 춤을 춰봐요 맹고 맹고 날 안아주세요 맹고 맹고 나의 사랑아 그대는 영원한 이어가보자는 많은 분들의 좀 이 열화 같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한 곡 더 청해드릴게요. 바로 봤냐고 이거 음원으로 원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라이브로 바로 좀 띄워주신다고 하니까 박수로 다시 청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아요. 봤냐고 네가 봤냐고 내가 윤서연의 초대만상 놀러온 거 봤냐고 이 남자를 믿어라 툭하면 의심하고 혹하면 회투라치는 뭐가 그리 왜 그리도 심이 드는 거야 왜 또 투정하니 마음 변했냐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또 묻지 저 하늘에 별 세며 맹세했었잖니 오로지 너 하나만 사랑하겠다고 네가 봤냐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그건 너의 착각일 거야 진정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마음 목숨 걸고 지킨다 이 남자를 믿어라 자, 윤세현 신명감 진희성 함께하고 있는 윤세현 전태만상 자 즐기고 계신 분들 목 천장 위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절로 가요 자 이제 여자분들 위해서 하나 둘 셋 네가 봤냐고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봤냐고 윤수현을 믿어라 저 하늘에 별을 헤며 맹세했었잖니 오로지 여러분만 사랑하니
하겠다. 원, 투, 쓰리. 네가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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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봤냐고. 그건 너의 착각일 거야. 진정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마음 목숨 걸고 지킨다. 이 여자를 믿어라. 네가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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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천태만상 놀러온 거 봤냐고. 인선이를 믿어라. 윤수연을 믿어라. 천태만상 파이야. 넘치는 이 무대. 자, 신인선 씨의 반야고까지 연속으로다가 띄워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3부에서도요 신명근 씨와 신인선 씨와 아주 뜨거운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 만나 뵐게요.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가수 신인선 씨 신명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신인선 씨 앞에서 봤냐고. 봤어요? 김상규님께서 오 앞가게 과일 사장님 바나나 마이크 잡고 따라 불렀네요. 해주셨고 홍미애님 노래 잘해 잘생겨 매너 좋아 다 가진 남자 어쩌면 좋아 하셨고 최순계님 소개해주세요. 우리 사무실 4명 일어나서 따라 쳤네요. 신나요. 윗분들 다 출장 가셔서 댄스가 자동입니다. 자유롭게 추셨고 9915님도 소개해주세요. 예, 9915님 재간둥이 신인선님 여성들의 마음을 바로 훔쳐가네요. 어머. 아니 신인선 씨 부모님께서 예술대학 가는 걸 반대하셔서 가출을 했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한 사실이에요? 16년 전에 고3 때 원래는 다른 학교를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네네. 수능이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이 오잖아요. 아 근데 그 학교를 가면 진짜 그 학교의 전공의 직업을 가져야 될 것 같은. 네. 아,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그 지원을 했었는데. 역시. 아 근데 거기 진짜 나 그러면은 저기 직장인들처럼 이렇게 다니고 약간 이런 삶이 너무 싫은데 나는 막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디 한 곳에 있어가지고 일하고 휴가 받고 막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돈을 못 벌더라도 막 여행 가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완전 ENFP인데.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군요. 네. 나가서 3주 동안 가출한 뒤에 서울예술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하시고 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서울예술대학교가 합격을 하면 들어가면 이제 제가 커트라인 6명 뽑혀서 들어갔어요. 6등 했어요. 6등에서 우와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전체 학생들 중에 수능 점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와. 아, 왜냐면 이제 예술하시던 분들은 실기에 모든 걸 몰두를 하시니까. 예. 맞아. 그래 썼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수석으로 돼가지고 이게 조금 부끄러운 약간 와. 신입생. 아유, 아, 멋있는데? 그러게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수석 원탑 아닙니까? 하고 좀 즐길까요? 네, 즐기세요. 박수. 아, 제가 수석입니다. 와, 멋져요, 진짜. 아, 그리고 네. 신명근 씨도 다양한 도전을 많이 하셨고 이력도 아주 다양하세요. 뮤지컬도 하시고 팬텀 싱어에도 출연하시고 성우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성우는 우연히 좀 시작하게 됐는데 성우를 전공한 건 아니고 네. 아는 분이 이게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게 이제 그 아기들 듣는 동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뭐 유명한 것들 중에서 아실만한 게 이제 상어가족의 뚜루뚜루뚜루뚜루 네, 상어가족에서 제가 할아버지 상어를 제가 녹음을 마지막에 나오시죠? 했었는데 할아버지 마지막에 나오세요. 네. 그때 그 노래가 이제 뜨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네. 녹음실에서 이런 이만한 녹음실에서 녹음만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도 물어보시면은 이제 할아버지 상어 녹음을 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신기하시더라고 되게. 그거 할아버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너무 부끄럽긴 한데 제가 잠깐 하고 있습니다. 뚜루뚜루 되게 똑같아요. 왜 똑같은 줄 알아요? 본인이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뚜루뚜루 같이 해주십시오.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멋있게 잤대요. 야, 이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까 엄청 부끄럽네. 아, 이게... 마지막 부분도 노래 한 그 부분 같았어요. 할아버지 원래... 이거는 할아버지 상어가 앞에 나오면서 들으면 네. 되게 똑같거든요. 되게 똑같은데요? 저 할아버지 같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할아버지 같았어요. 좀 잘 못했어요. 보통 이러면 이제 녹음 다시 하거든요. 아, 네. 다시 해야 되겠다. 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공룡 ABC 등의 노래도 부르시고 네, 네 맞아요. 공룡 ABC도 한번 공룡 ABC 맞죠? A, 이거... A 안킬로사우루스 뭐 이게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 있는데 이게 들으셔야 돼. 아 이게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보니까 부끄럽네요. 아이고 뭐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쟁이시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ABCD. 가수입니다. 야 그거 뭐 사우루스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A 안킬로사우루스 B 브라키오사우루스 뭐 이러면서 쭉 오~ 가는 건데 느낌 있다. 네 느낌. ABC 네. 진짜 책임지고 이렇게 또 하시고 정말 두 분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음흠. 거기에 또 뭐 정말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선택도 네. 아주 잘하실 거라 믿어심치 않습니다. 저희 천상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재밌는 밸런스 게임이 밸런스 있는데요. 자 질문 쓱 들어갈게요. 이거 선택하시고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김성철님께서 내가 다른 가수들보다 조금은 나은 점은 몸매냐 얼굴이냐 몸매냐 제가 먼저 몸매를 얘기했네요. 자 얼굴이냐 몸매냐 자 신명근님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게 어렵네 이거 형 얼굴이잖아요. 네 아마 얼굴로 하겠습니다. 야, 네 얼굴로 하겠습니다. 네 자신감 보소. 네 아, 노래 잘하는 찬찬찬찬 그러니까요. 아 얼굴 자 그렇다면 네. 신혜선 씨 저는 몸매요. 아, 역시 에어로빅도 에어로빅 왜요 네. 어떤 점 아 이게 막 막 그 네. 나태주 형이나 네. 이대원 형처럼 막 이렇게 확 근육 있는 그런 몸매는 아닌데 네. 일단 키도 크고 네. 그리고 다리가 제가 좀 길어요. 맞아. 다른 사람 109cm 오 그 센치를 쟀어요. 182cm인데 다리만 109cm예요. 어 그 뭐. 다리 뭐 쟤는 기준이 있습니까? 뭐 골반뼈라든지 뭐. 그게 예, 약간 고관절서부터 뒤꿈치인데 고관절부터 뒤꿈치 네. 보통 제 키 남성분들이 102, 103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정장 맞춘 아저씨들이 아 이거 좀 긴데 막 이러면서 그렇군요. 맞춤으로 와. 입으셔야겠어요. 서양 맞춤 약간 서역 서구식 체형인가 보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이거 뭐 TV 나온 거 봤어요. TV에 보니까 형도 키가 크고 다 키가 크시더라고. 아니 저기 명근님도 네, 네. 얼굴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막 소림축구 한참 이제 좋아하실 때 주성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똑같다. 그래서 예, 축구 좋아하냐고 저한테 주성치 닮았다고. 뭐 적벽대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저한테 금성무 닮았다고. 예, 오실 한국어는 저 한국 사람입니다. 오, 그리고 씨, 진짜. 네. 어, 그리고 약간 주진모 씨. 오, 아 감사하죠. 네, 좋아합니다. 뭐, 네.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너 아가씨의 정보석 선배님. 이렇게 아, 너무 옛날인가요? 얼굴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김혜정님께서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상이냐 헤어스타일이냐. 아. 자, 이번에 신인선님부터. 의상입니다. 어 역시 오늘 또 빨간 거를 예 의상입니다. 아 왜요? 의상이지 않아요? 아니 자 의상 머리... 좋습니다. 맞죠 맞죠. 아 그럼 붐박스 형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예. 자 저기 자 김혜정 아 김혜정님께서 보내준 질문 자 의상이냐 헤어스타일이냐? 어 저는 헤어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조금 나은 점은 얼굴이니까 그에 맞춰서 어 비슷한 어 좋은 헤어스타일로 네, 딱 맞춰줘야겠죠. 네. 보이 보이 말하고도 제가 아니에요. 또 이게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형님 같은 사람들은 뭘 입어도 태가 나요. 얼굴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유. 저는 의상이 안 되면 아유,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그래, 그래. 거예요. 뭘 입어도 멋있지. 그래요, 그래, 멋있는데. 자, 김정남님 질문 빨리 넘어갈게요. 나는 문자가 오면 답장을 바로 하는 편이다. 또는 시간 될 때 몰아서 확인하고 몰아서 답장하는 편이다. 자, 신명근님부터. 어, 차. 사실 나는 문자가 오면 바로 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바로 답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어,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네. 바로 답장하면 너무 어, 한가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아, 저 한 1분 있다가 답장을 합니다. 1분이요? 네, 1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재미지신가 봐. 네. 눈물이 흘리시는데 네. 재밌어서 우시는 거예요? 아까 좀 웃겨가지고 1분만 있다 아, 보낸다. 아니요. 1분이나 5분 정도. 근데 되게 있다가. 매너 있네요. 맞아요. 바로, 저도 네. 약간 바로바로 바로 보내는 스타일인데 네.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로바로 네. 바로 읽는 건 좋은데 네. 바로 읽을 때도 바쁜 상황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바쁜 상황인데 바로 읽어요. 그러면 대답, 네. 대답을 못해요. 어, 우리끼리 말로 읽씹이라 그러죠. 그쵸? 맞아. 그게 좀 잦아갖고 야 바로 읽었으면 답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밥장 하고 싶은데 또 갑니다. 예! 이러고 다른 데 가거든요. 그 가수분들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확인 안 하지. 어. 확인하고 아니면 입으로 문자 쓰거나. 우와. 입으로 그럼 입술로 이렇게 타자를 눌러요? 입술 아니 입으로 아, 이렇게 음성, 말, 음성. 말로 이렇게 아, 음성 인식으로 어. 마이크 어. 마이크하고 나는 막 혀로 이렇게 타자 한다는 턱으로 한다는 줄 알았지. 너무 바빠서 손이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하는 게 고, 고차원이 어. 혀로 이렇게 입으로 한다는 깜짝 놀라. 성격 유형 검사 MBTI라고 하는데 그것도 궁금해. N일 것 같아요 신인선 씨. 저는 ENFP. ENFP 완전 세 번 다 했는데 여기 선생님은 저는 여러 번 했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ISFP로 나오더라고요. ISFP 네. 아 이렇게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자 김정남님께서는 아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가요 바로 라이브로 청해 들어야겠어요. 그렇죠? 정신이 없네요. 아니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명근님의 이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 노래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줄 몰랐어요. 네, 어떤 이제 노래예요? 그 경연 당시 때 함께했던 가수 동료가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노래예요. 제가 누구신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임성현 씨라고 있어요. 임성현 씨고 발라드 하셨던 히든싱어에서 네네네. 히든싱어에서 우승하도 하시고 했던 가수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운동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들어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렴 부분만 딱 나왔는데 제가 듣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제목은 같이 상의해서 팔뚝이라 지었는데 처음에 제목이 다른 거였어요. 안겨라는 제목이었는데 안겨? 겨?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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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겨. 안겨였는데. 사투리 나오시네. 오늘 저희. 겨 안겨. 안겨? 아니, 나는... 겨 안겨. 안겨. 아, 겨?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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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그. 아, 안겨. 허그. 그거였는데 좀 부드러운 것 같다. 그래가지고 팔뚝이라고 이제 또 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네. 팔뚝이란 노래 제목을 쳐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팔뚝이란 제목은 노래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영원히. 그렇죠. 마동석 선배님 아니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팔뚝이 좋아서 팔뚝 그거를 한 건가요 또? 이 노래 이후에 조금씩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좋진 않고 다이어트가 좀 안 되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로 신명근 씨의 팔뚝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예 강한 남자 느낌이 팍팍 와요. 팔뚝 요 노래. 자 여러분들 들으시고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팔뚝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이 세상 다 준대도 변하지 없는 딱 한 가지 당신을 향한 나의 이 사랑 당신을 향한 나의 이 열정 내게 와서 안겨 내가 왜 이렇게 헬스를 열심히 가겠어 내가 좋아하던 그 술은 왜 끊었겠어 내가 주말마다 산들은 왜 오르겠어 당신 하나만 보고 그런 거야 부부 모임 나가서 기죽을까봐 안돼 친구 남편 부러워 부글댈까봐 내 사랑 당신께 내 사랑 바치러 달려간다 당당히 소리친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팔뚝이야 오직 당신만을 위한 가슴이야 수연이 원한다면 오직 당신만을 위한 사랑이야 오직 당신만을 위한 열정이야 그렇게 원한다면
내게 와서 앉아. 어떻게 노래 괜찮나요?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괜찮으면 박수. 변치 않는 내 사랑 보여주려고 영원토록 당신도 안아주려고 내 사랑 당신께 내 사랑 바치러 달려간다 다시 또 소리친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팔뚝이야 오직 당신만을 위한 가슴이야 당신이 원한다면 오직 당신만을 위한 허벅지야 오직 당신만을 위한 열정이야 당신이 원한다면 내게 와서 안겨 야 팔뚝 야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팔뚝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요 팔뚝을 봤습니다 제가요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와. 팔뚝 볼 일이 없는데 팔뚝 와. 오늘요 팔뚝을 봤어요 나 설마 설마 했거든요 그쵸 나 아니 아까 저 자켓을 네네 뭔가 자꾸 약간 반만 입고 있어요 왜 그러지 왜 옷을 대충 입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야. 지금 이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형도 이거 팔뚝 활동하시려면 왁싱 하셔야 돼요 저도 왁싱을 그죠 해야 되죠 왁싱 몇 번 했는데 아파가지고 못하겠어 야 김기현님 목소리 성량 대단하시네요 지금요 보시고 보라로 가슴이 설레어요 아 그리고 가슴이야 가슴이 3851님은 머리카락 한올한올 잘생긴 신명근 가수님 너무 멋져요 목소리도 스윗하고 정말 재밌으세요 하셨고 네. 좀 숨 고르셨어요 하정숙님 네. 소개해주세요 네 하정숙님 달려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인천이랍니다 노래가 한 편의 뮤지컬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양원령님 또 노래 들으면서 제 팔뚝을 보게 돼요 팔뚝 운동을 제대로 원래 이렇게 좋았던 팔뚝입니까 아니면 노래 때문에 키운 팔뚝입니까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막 보디빌더처럼 막 이제 막 하진 않아요. 관리하면서 뭐 식단하면서 이러진 않는데 제가 이게 뭐 그 아까 작곡해준 친구가 네. 여기 형님 친해지고 싶은데 술 한잔 합시다. 예, 내가 예. 술을 내가 잘 안 먹는다. 형님 뭘 마십니까? 그래서 나는 보충제를 먹지. 보충제를 제가 보충제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노래가 이 팔뚝이라는 노래인데 이걸 어느새 벌써 반년 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네. 진짜 강렬하네요. 네. 팔뚝 말고 다 있었어요. 가슴, 허벅지 여러 가지. 그럼 네. 제 노래 제목이 가슴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허벅지로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가슴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뭐 허벅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남자만 부를 수 있어요. 여자가 부르면 좀 이상하거든요. 네.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 가슴, 네. 허벅지, 팔뚝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팔뚝이었어서 또 팔뚝으로. 네. 알통으로 할까 하다가 알통은 조금 더 알이라는 네. 단어가 알통으로 좀 유치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팔뚝으로 했습니다 아니 신인선 씨도 못지않게 자기관리 네. 잘하시잖아요 맞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형님 보니까 뭐 잘하고 있다 말을 못하겠네요 아니 자신있게 얘기해주세요 정말 진짜 많이 빼시고 키로수도 얘기 좀 그쵸. 해주세요 관리 비법 제가 비성수기가 작년 비성수기부터 지금까지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85kg까지 찐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초록창에 나오는 그 몸무게가 73이라 나와 있는데 네네 12kg가 찐 거예요 12kg가 많이 차이 나네요 근데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내가 네. 너무 충격을 먹어서 한 네. 2, 3개월 동안 예. 우장산 날다름지 다시 출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들이 보인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쫓아오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들과 함께 한 8kg가량을 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3kg 남았어요. 아, 저희요 이 진짜 이 이야기 너무 듣고 싶은데요. 광고 네. 듣고 와서. 저는 항상 이런 식이네요. 신인선 씨. 알겠습니다. 신인선 씨의 예, 몸 얘기, 예, 운동 얘기 좀 더 들을게요. 광고 주세요. 자, 저희요 신인선 씨의 신선의 바로 라이브로 들을게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 바로 신선의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아이고 신선해. 오늘 무슨 윤세현의 노래방인가요? Welcome to 전태만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15년차 그리고 트로트 가수 5년차 이름 때문에 맨날 신인으로 살고 있는 인선이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이 준비되셨나요? 자 시권증 타파하시고 보답게 get up! 철없는 당신은 알고 보니까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예민한 당신은 알고 보니까 비단처럼 섬세한 사람 볼수록 볼수록 새로워 알수록 알수록 놀라워라 가자!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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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신선한 사람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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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변하지 마요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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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고마운 사람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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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랑할래요 여러분은 신선한 사람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신선해도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활동할 신곡 플라멩코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들어가요 덤벙대는 수연 누나 알고 보니까 여유를 아는 DJ 잔소리꾼 명근이 형 알고 보니까 인선이만 챙기는 명근님 볼수록 볼수록 새로워 알수록 알수록 놀라워라 박수!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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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신선한 사람 쪽쪽쪽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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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변하지 마요 한번 더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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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고마운 천태만상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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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랑할래요 요 디제이 뽕디 사례 원원투투 두루덤 힘이 두손 잡고 호정 베이비 어퍼로지 바르텀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신선해와 함께 천장 위로 소리 한번 지르세요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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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신선한 수염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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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랑할래요 당신은 신선한 천태만상 듣고 계신 여러분 자 앞으로 신곡 플라멩코로 많이 활동할 거고요 이제 뮤지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노래할 때 소개해드려요 윤세연의 천태만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우리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수많은 사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근 신인선 윤세연 화이팅! 감사합니다 땡큐 신선해 아, 이 노래 가사 어떻게 외웠지? 신인선님의 신곡 플라멩코 와. 그리고 신인선의 신선해까지 아주 역대급 아이고. 방송에 오늘 라이브 정말 에너지 넘치게 보여주셨는데 짧게 김경태님 노래도 가사도 텐션도 너무 모두 신선하네요 이재희님 웃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아쉽네요 하셨어요 앞으로도요 두 분의 활동에 저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두 분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다음 또 앨범에 또 뵙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계획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년간. 네. 저는 한 줄이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일단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계획이고요. 맛있는 거 먹고. 예. 네. 운동하시고. 네. 계획 안 세웁니다. 팔뚝도. 네, 팔뚝도 집에 가서 또 연습 열심히 하고 팔뚝 운동도 하고. 네네. 내일도 팔 운동, 모레도 팔 운동, 계속 팔 운동 열심히. 팔 운동, 네. 팔뚝. 네, 또 신곡도 몇 달 안에 좀 개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음에 한번 또 초대해 주시면 또 나온다. 그러면. 네, 뭐 다음에 뭐 허벅지 뭐 이런 걸로 준비할지도 모르고. 승 먹은 거 이런 쪽도. 아니 저희 또 신인선님 짧게 또 이렇게 또 요청. 드려봐요.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신인선 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와, 간단합니다. 예. 신곡 플라멩코 응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근 열 팔도까지. 여러분 내일 2시 20분 잊지 마세요. 에러.